뭔가 다른 것이 있다? 최근 한국의 편의점이 K-푸드와 K-팝이라는 양 날개를 달고 세계로 뻗어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여긴 근데 사막인가요? 뭐지? 바로 몽골 울란바토르의 한국 편의점이 랜드마크로 자리 잡았다는 사실. 3편의점이 업계 최초로 몽골에 진출해 K-편의점 시대의 문을 활짝 열었는데요. 내부 인테리어는 물론 편의점 내 비치된 먹거리나 물품까지도 완벽하게 한국형 편의점을 재현해냈대요. C사에 이어서 우리 G사도 몽골을 진출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번에 찾은 곳은 바로 말레이시아입니다. 말레이시아요? 안녕하세요. 와, 진짜 유창한 한국인사로 반겨주시네요. 어묵과 떡볶이를 말레이시아에서 먹을 수 있다는 거 감격 아니에요? 진짜 와, 신기해요. 놀라운 점은 이렇게 한국 김밥과 도시락, 라면 등 먹거리까지 한국에서 그대로 들여왔다는 건데요. 이거 뭔지 아시죠? 우리나라 한강에서 대박 히트친 그 즉석 라면. 이것까지 구현해냈으니 그냥 한국 편의점 통째로 이사한 순이에요. 라면 먹는 방법도 제대로 아시네요. 아직 놀라긴 이릅니다. 음료 냉장고 주목! 여기에 헛개차가 무슨 일입니까? 대박이다. 말레이시아 편의점의 끝은 어디인가? 커피와 홍삼까지 구비 완료. 떡볶이 소스에 불닭 소스까지 없는 게 없다. 한국 편의점의 사랑은 어디까지인가? 우리 오징어 게임의 영향으로 한국 소울푸드까지 인기는 바로 고공행진 중입니다. K편의점의 발전, 과연 어디까지일지, 얼마나 더 그 규모가 커질지 기대해주세요.